많은 것을 깨우쳤다. 왕의 항구식 싸움법이요.
당신은 어찌 그리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 유혹적으로 주어를 잡는 대학이 뭘 시켜야 하겠죠? 아, 그 말이 아니야. Thank you.
날씨 한번 죽여주는군. 날씨나 즐길 때가 아니다. 이겨도 놈들은 그럴 텐데 우리라고 못할 건 뭐 있어?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됐군요. 저는 칼데움 출신이 아니에요. 이 마법은 1500년 전에 배웠고요. 저와 자매들은 위대한 힘을 지닌 분께 충성을 맹세했어요. 우린 그분을 예언자라 불렀죠. 그분께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법으로 잠재워서 이 시대에 깨어나게 하셨어요. 제 임무는 지옥의 군주를 막는 일이에요. 예언자라고? 처음 듣는군. 어쨌든 도와준다면야 좋지. 이제 카심 전초기지로 가야겠군. 옷을 덜 입은 여자들이 반겨주면 참 좋으리.
이렇게 멀쩡한 물건을 막 버리다니. 좀 사갈래요? 어찌 그리 싸움을 잘하고. 어둠의 마법을 익히려면 오랜 수련이 필요하지. 그렇소. 좀 재밌는 거였으면 했네. 저기 강해질 수 있을걸.
그들이 환영을 쓰지 않는 곳, 길이 막혀 있다. 서쪽에 있는 카심 전초기지를 거쳐서 가야 한다. 세군주 벨리알은 일곱 악마 중에서도 가장 파악하기 힘든 존재이며 기만의 명수다. 벨리알의 책동으로 아즈무단이 대악마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 결과 불타는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 대악마들이 우리 인간의 세계로 유배당하였다. 치료가 필요하. 있어야 한다. 내가 불가능하다. 저 멀리서 예쁜 여자가 간절히 손짓하는 게 보여? 아니면 그냥 신기루요? 이왕 망상을 할 거면 더 재밌는 걸로 하지 그래, 린단.